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완입니다. 오늘부터 3부작으로 여러분이 진짜 많이 요청주셨던 요 쉐딩 영상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품 추천 영상이 될 거고, 두 번째 시간 턱 쉐딩, 그리고 마지막 코 쉐딩까지 한 주에 하나씩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디테일한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쉐딩 이제 입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일단 영상 보시고 필요한 제품들 구매하셔서 준비물로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루 타입 쉐딩들만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 여러분이 뭔가 입문용 쉐딩이다 하면은 요런 스틱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도구 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파우더 타입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 특히 코 같은 데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막상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빠르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런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 오늘 그리고 이런 쉐딩 제품들 뿐만 아니라 입문하시는 분들 쓰기 좋은 브러쉬도 같이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제품 추천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쉐딩 제품 보실 때 알고 있어주시면 좋은 것들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색 쉐딩이 있고 요렇게 단색 쉐딩이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이게 다색 쉐딩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음영을 빡세게 주고 싶은 부분에는 조금 진하게 사용을 하고, 내가 좀 음영을 연하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연한 컬러를 사용하고, 약간 이렇게 변형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뭐 또 단점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얘처럼 이렇게 한 번 안 쓰는 거는 계속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경계 부분이 사실 떨어뜨리면 조금 잘 깨지기도 해요. 그 다음 이런 단색 쉐딩, 이런 제품은 뭔가 낭비하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그리고 사실 얘도 이렇게 막 컬러가 다르게 나오진 않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묻혀서 얼마나 발색을 여러 번 하냐에 따라서 밝기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단점으로는 혹시나 이게 나한테 한 색깔인데 안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을 조금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 호수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렇게 단색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쓰실만한 옵션들이 또 그렇게 많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 조금 음영을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서 다색 쉐딩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게, 색깔을 고를 때 필요한 좀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컬러 차이가 좀 있죠? 보통 이렇게 약간 오렌지 느낌이 나게 노란빛을 조금 띄는 것들을 웜톤용 쉐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조금 이렇게 회색빛이 나는 거를 쿨톤 쉐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쿨톤 쉐딩 중에서도 조금 이제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쉐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웜쿨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이게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런 파운데이션 호수에 맞게 제품들을 골라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호수가 몇 호수냐에 따라서 이 쉐딩 제품들의 밝기가 결정이 될 거고,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이 옐로우 베이스면 좀 웜톤 컬러의 쉐딩들을 같이 가져가 주시고, 내가 쓰는 제품이 뭐 핑크 베이스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쿨톤 느낌의 쉐딩 제품들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여러분 옐로우 핑크 이런 개념은 제가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카드를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나는 이 개념은 아는데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이 옐로우인지 핑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거를 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품 추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이제 밝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 개 다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고, 뭐 밀착력이나 지속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은 쉐딩 제품이라서 입문용으로 쓰시기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도 뭔가 내가 웜톤 이런 걸 써야 될지 이런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런 걸 쓰세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쿨톤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이게 이런 걸 써야 되는 분들이 이런 걸 쓰면은 그냥 조금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막 과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써야 되는 분이 이런 걸 쓰면은 얼굴에 오렌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색 쉐딩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중에 어떤 거를 내 피부에 발라야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이 쓰는 파데를 이렇게 손등에 한번 짜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발라보시면 감이 좀 와요. 그래서 한 10분만 그렇게 해보시면은 어떻게 섞었어야 되는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3호까지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은 요거 3개 중에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호 이상 피부가 조금 어두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페리페라 카카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웜톤 쉐딩들 중에 진짜 컬러가 많이 어둡게 나왔어요.
투쿨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거 삐아의 피넛블로썸은 지금 보면은 미샤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은 조금 어둡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레어카인드는 사실 이 컬러가 갑자기 지 혼자 조금 노래가지고 이렇게 믹스할 때 섞어 쓰기는 괜찮은데 얘만 단독으로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피부 좀 어두운 쿨톤이신 분들은 이거 두 개를 좀 왔다 갔다 쓰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아요. 조금 이제 쉐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 필요한 거는 사실 이거 파우더가 꼭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쉐딩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뭉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파운데이션 처리하고 피부에 유분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쉐딩이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쉐딩 올리시기 전에 코랑 얼굴 외곽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쉐딩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마몽드 코튼베이 파우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이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파우더 이거 브러쉬도 여러분 혹시 사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이소나 에뛰드하우스 브러쉬가 입문자분들 쓰시기에 퀄리티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딩용 브러쉬는 이거 필리밀리 851번 빅펜 브러쉬라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진짜 쓱쓱 빠르게 그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쉐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쉐딩용 브러쉬는 이거 다이소 되게 저렴한 블렌딩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이렇게 훌렁훌렁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색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둘 다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제품이지만 뷰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미리 장만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쉐딩도 여러분 뭐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은 나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컬러 이런 것들을 좀 더 찾게 되긴 하거든요. 색깔의 그런 막 미묘한 차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발색의 정도나 뭐 이런 것들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조금 더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걸로 한번 입문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좀 다양하게 써보셨으면 좋겠다. 수원현실남자 뷰티 채널은 뷰티나 뭐 관리 분야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가세요.